저는 2학년 2반 아직 돌아오지 못한 9명의 실종자가 이렇게 더 다이온 아빠입니다. 저는 오늘 광화문에서 똑똑히 보았습니다. 304명의 눈물과 국민의 눈물을 저는 오늘 보았습니다. 저의 가슴은 참을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찢어졌습니다. 1년이 다 되도록 정부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. 저 자짓한 세월호 어두캄캄한 곳에는 9명의 실종자 사람이 있습니다. 근데 저들은 벌레 보듯 하고 있습니다. 왜요? 너무 이쁘죠? 전 미치도록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저들은 국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. 여기 이 9명은 벌레가 아니고 사람입니다. 국민이 국가가 사람을 버린다면 이 국가는 필요 없을 것입니다. 저는 오늘부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인이의 아빠로서 9명의 대표로서 전진할 것입니다. 그 어떠한 역경도 고난도 이제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. 앞으로 국민 여러분 저는 국민의 눈물을 보고 참을 수 없을 만큼 가슴이 하지만 저는 울고만 있을 그럴 시간이 저에게는 없습니다. 수많은 가족들 앞에 저는 당당히 말합니다. 앞장서서 하겠다고. 시행령도 개같은 시행령 니들이나 먹어. 똑바로 된 것 같고 와! 인양도 똑바른 인양 국민 앞에 정식으로 밝혀 그리고 그 배가 땅 위로 올라올 때까지 니네들은 책임을 다해야 될 거야. 우리는 9명의 가족을 가족의 부모로 돌려보내고 친구들 곁으로 보내야 된다고 저는 외칩니다. 국민 여러분, 저희 가족들과 끝까지 나갑시다! 감사합니다.